오늘은 무슨 영상을 가지고 왔냐면요. 바로 줄리리 로그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저의 보스턴 여행 브이로그입니다. 보스턴에 엄마의 아는 지인분이 계셔서 거기서 묵게 해주셔가지고 친구랑 같이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도 사실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팔찌도 두고 오고 거기 애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대하셔도 좋아요. 진짜 귀엽거든요. 저는 좀 힐링을 하러 이제 가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하지만 여행 갈 생각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그거를 할 거라는 거만 알아두세요. 네, 그럼 안녕. 제가 잠을 못 자고 나와가지고 택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계속 자다가 오자마자 짐 맡기고 그다음에 수속하고 들어왔거든요. 아 근데 제가 그거 걸린 거예요. 외모한테 선물 드리려고 캔들을 샀거든요. 그거 열어보고 별거 아닌 거 확인하고서 결국에는 그냥 돈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거 확인하는데 저 말고 저 앞에 또 걸린 다른 남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 말할 걸 봤어요. 뭐 Are you Chinese?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Oh, I'm Korean 이랬어요. 그랬더니 Can I have your number?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No 이랬어요. 그랬더니 No? Are you sure?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Yeah, No 이랬어요. 그랬더니 Okay, have a good day! 막 이러면서 갔어. 설마 같은 비행기 타는 건 아니겠지? 배가 너무 고파요. 요즘에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거든요. 그래서 살이 빠졌어요. 얼굴이 동그래서 살이 빠졌다고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 이거 되게 빠진 거랍니다. 이 정도면 살이 빠진 거예요. 이게 이제 무한도전 들어갔습니다.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제 출발할 때가 됐어요. 지금 현재 시각은 2시 반에 조금 넘어가고 있고 3시 비행기여서 한 10분 있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가면 줄이 길어요. 벌써 줄이 보이는 것 같아요. 택시에서 또 엄청 작고 거의 다 왔으니까 애들이랑 밖에서 좀 뛰어놀아야겠어. 여러분 잘 도착했고요. 제가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끝나고 집에 와서 지금 현재 시각이 7시 25분이에요. 근데 영상을 못 찍었어요. 왜냐면 여기 애기들이 있는데 애기들이랑 실컷 놀아주느라 못 놀았고 오랜만에 애기들을 되게 좋아해요. 아! 소개를 해줘야 되는구나 누군지. 저와 함께 오늘 이번에 보스턴 여행에 놀러온 바로 재스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은 일단 그냥 애기들이랑 놀고 저희가 애기들 또 선물을 사왔거든요. 여기 선물이를 사왔고 저는 1월에 여기 왔었어가지고 그때 저는 NYU 그 티셔츠 애기들 거 3개 애기들이 3명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줘가지고 저는 장난감들을 사왔고 이번에는 CMU에서 왔으니까 또 옷을 줬는데 겁나 커요. 애기들이 3살, 5살, 7살이거든요. 근데 거의 우리한테 맞는 사이즈야. 아니, 나한테 맞아. 근데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낫지 않겠어요? 왜냐면 좀 큰 사람 입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물 증정식을 할 건데 아마 애기들 찍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3월 12일 Day 2입니다. In Boston. Yes. Here they a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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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ow! Nightmare. Wow! Wow! Stay back. I got this. You got this? Let's go. Say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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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the real ninja master? Yes. Is that? Ninja masters don't do that. Hey! You're gonna cut your tongue. Need to block the sign. Everyone. And say guard the door. And say guard the door. Nate, you guard that door. Sammy, you guard that door. We have a security camera. Wait, Nate, okay, this is... Okay, wait, well, can you can have it. You can hold on to it. Can but, we play, D? But you have to be careful, okay? Okay. Because it's very expensive, okay? Okay. Don't drop it, Nate. Okay. You promised with me. Okay. Hey, Sammy!
Nate! We have the security camera! 조심해! Yes! 너 그거 안 같으면 누나 울 거야. 저는 일단 좀 씻고 오겠습니다. Wait, I thought you were leaving, but you weren't. What do you mean? Leaving where? I thought you were leaving to your house. I'm leaving on Monday. Monday? That's a lot. You're staying for a lot of days. Yes. Do you like it? Do you want us to leave early? No, I want to make you stay here. Okay, I'll stay here. We're gonna go. Do you want to go to the museum with us on Monday with Mommy and Jasmine? And Sammy. Sammy and Nate has to go to school though, so we can't tell them, okay? Because they might want to come, but they have to go to school, Danny, okay? I'm going to tell them. No, no. Mommy said don't. I will. Mommy, go. I'm going to the museum. I want to go to the museum. Sammy, you're lying. No, what? 야, 근데 Danny 착하다. 같이 가자고. 맞아, 내가 어렸을 때 집에 나 혼자 가자. 재즈민이 머리를 해달라고 해서 머리를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주영이가 머리를 예쁘게 해줬어요. 어때요?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네이트네. 이게 뭐야? 이게 뭐 썼어? 이빨 우랑. 여러분, 저희는 이제 어디를 가냐면 프루덴셜 센터에 가는데, 쇼핑센터인데 아쿠아리움을 가려다가 아쿠아리움이 티켓이 없으면 안 되고 그 정도로 좋다고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그냥 아쿠아리움에 가지 않고 프루덴셜 센터에 가서 구경을 좀 하다가 쇼핑도 좀 하고. 오늘 날씨는 살짝 안 좋아요. 내려서 딱 그 뭐냐 문 닫으려고 딱 뒤돌아봤는데 지갑이 있었어요. 어머, 아 yours. 나 그냥 남의 거 갖고 왔겠어? 아, 나 아르찌아 좋아하는데 아르찌아 가볼까? 아르찌아. 지금 Saks Fifth Avenue에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치면 약간 현대백화점 느낌이랄까? 다마고치가. 다마고치가 뭐야? 귀여운데? 이거 내가 애기 키우는 거잖아. 아 진짜? 어, 이거 진짜 많이 했어. 이거 있어요. 한국에서도 유행인 거 이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보이시죠? 저희는 이제 쇼핑을 다 하고 완전 많이 샀어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많이 사진 않았어요. 근데 저 솔직히 절제를 못 시켰어. 아, 저 진짜 많이 안 샀어요. 진짜 진짜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지금 나와서 저녁을 일찍 먹고 간식 같은 걸 사가지고 집에 갈 거예요. 보스턴 사는 친구가 추천해준 스테이크 집에 가고 있어요. 가봅시다. 나 저 돌아가는 문에 낑길 뻔했어 언니 때문에. We got shrimp cocktail, jumbo lump crab. 아, 나 졸리다. 그대 잔에 cheers. 너 왜 얼음이 없어? 난 왜 얼음을 안 줬지? 우와, 이거 봐, 웃기다. 이게 chilled lobster cocktail. 근데 양이 손바닥보다. 오 마이 갓, 이게 4만원이야. 내 수 $40. 먹어봐, 맛이라도 맛있는지 보자. 맛은 있네. 맛은 있어. 아, 그리고 여러분, 저 아까 스와롭스키에서 귀걸이 샀거든요. 어때요? 예쁘죠? Scallops. It is actually hot. 음식이 핫한 사람 진짜 내려요. 내려요. 내가 관자를 한번 먹어볼게요. 관자 맛있다. 맘에 들어. 나도 관자 진짜 좋아. 스테이크를 먹어볼게요. 미디움 레어로 구웠고요. 아주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밥을 다 먹고 슬슬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할게요. 나랑 더 있어요. 나랑 놀아요. 아이고. 어디 가? 여러분, 저희 우버 타고, 나도 귀신 같아. 우버 타고 도착을 했고요. 집에 오니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새. 예쁘죠?
그래서 저희는 다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서 뒷문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 뒷문이 열려 있을까? 안 열려 있으면 괜찮아. 우리 그냥 여기 큰일 나는 거야. 얼어 죽는 거. 차 열고 쉬어야지. 잠겨 있는데 전화를 드려봐야겠는데. 어, 여, 여, 여. 안녕하세요. 네, 사니타이저. 네. 사니타이저. 옷 갈아입는데 친구. 수다 좀 떨고. 너무 피곤하면 괜히 잠들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좀 잠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튿날 밤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일차 일요일입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줄릴리예요. 줄랄라예요. 아! 아! 자스민이 길을 잘 찾아가지고 여기 보이시다시피 여기서 73번 버스를 타고 하버 스테이션으로 가는 거를 타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안에 반팔을 입었고, 여기 가디건 입고, 여기 안에 반팔이거든요, 이 티셔츠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어제만큼 바람이 그렇게 거세게 분다면 저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오늘 트롤넥에다가 가디건밖에 안 입어가지고 오늘 추우면 전 트롤넥. 예, 버스 왔어요, 버스 왔어요, 버스 왔어요. 버스 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방금 내렸는데 저희가 다 내리길래 내렸는데 하나 일찍 내린 것 같아요. 지하철역 같이 이렇게 버스가 왔다리 갔다리 하네. 아니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저는 this whole time I thought she was wearing a cardigan and then a coat. But now I just realized she was just like, oh my god, it's so cold. Do you want to hold hands? Can I put my hand in your pocket? I don't even have pockets. And I was like, why don't you have a pocket? You have a coat. And then I saw her and then she's actually wearing a cardigan. She's not wearing something outside. 너무 추워요. 진짜. 아니 너무 추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디건만 입고 나왔다. 나는 코트라도 입고. 아, 너무 춥네요. 아, 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어, 추워.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파워킹. 내가 다른 걸 어떻게 타고 다녀, 사람들? 아니, 여기 사람들은 추위를 잘 안 타는 것 같아. 어? CNN에서도 완전 스노우스톰 왔을 때도 사람들 겁나 반팔이고 뛰어다니는 거야. 진짜, they were built different.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동네가 너무 예쁘죠? Apparently this place is gigantic. 아, 지금 저희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Just Jasmine show us the photo. 이렇게 있는데 어머님이 Jasmine's mom이 Jasmine's mom. Jasmine's mom이 대학교 때 찍은 사진인데 Jasmine's trying to recreate the photo. Recreate the photo into her own style and she wants to carry that on to her next she generation. She just asked strangers, "Do you know what this building is?" Yeah. Is the Harvard campus like super large? Yeah. It is. I told you. It's possible that it's one of these. Thank you so much. No problem. Thank you. 추정되는 빌딩이 두 개로 추려졌는데요. 일단 거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여기에요. 그 찾던 건물. 여기. 엄마를 부르짖으며. 내 위에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좀 다르죠? 고친 거 아닐까? 근데 그런 거 같아. 좀 위에는 좀 신식인 거 같아. 위에는 좀 신식이야. 제가 똑같은 구도로 찍어주기로 했어요. 구도로. 할게요 여러분. 찾은 거 같아요. 여기에요. 야 대박이다. 대박이죠 여러분. 잘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찍으려고요. 이렇게 마켓에 도착했어요. 크록스도 있고 갭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 어? 일렉트로닉 바이올린이네. 저번에 와서 먹었던 곳으로 가려고요. 거기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대박이죠?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게 lobster raw, and then lobster melt 해서 토스트 안에 치즈랑 있는 거고 이거는 피자, 이거 브로콜리 피자. 버터가 진짜 푹 접수했어. 아, 사이다 맛없다. 도저히 음료수 없이 버틸 수가 없어서 사왔습니다. 맛있다.
그건 어떤지 맛 표현을 해주세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버터가 너무 심해. 입 닦을 때마다 기름이. 매장에 왔는데 K-POP 가수도 앨범이 이렇게 있어요. 있지. 방탄소년단, 레드벨벳, 블랙핑크, 슈퍼주니어, 레드벨벳, 엑소. 신기하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거 봐? 저랑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지금 핏에? 반짝스. 제가 귀여운 거 찾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인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헐 대박.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스시 젤리예요. 이거 다 젤리예요. 미쳤죠? 저희 조금 먹을 캔디를 담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귀엽다. 이거 살까요? 너무 귀엽지요? 저희는 이제 집에 돌아왔고요. 퀸시마켓에 가서 아이 쇼핑을 엄청나게 한 다음에 프리덤 레일로드라는 데를 갔는데 너무 추워서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집에서 곰국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곰국을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애기들이랑 좀 놀고 짐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유튜브를 못 찍었죠. 일단 오늘은 마지막 날 밤이고요. 저는 비행기표를 바꿔가지고 나빠! 화요일 날 가는 비행기로 바꿨고 저는 방학이 좀 남았거든요. 근데 제아즈맨은 이제 개강을 모르는 날 하기 때문에 she's going back tomorrow. 지금 저희가 애들 스케줄에 맞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그렇게 늦지 않았는데도 너무 졸리고 피곤해요. 근데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너무 이제 아쉽긴 하지만 내일도 다시 킬게요. 가기 전에. 네, 내일은 하루의 뮤지엄. 내일 마지막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뮤지엄에 왔답니다. 애기들이랑 같이 왔어요. 오늘은 목도리까지 메고 아주 캐시미어 니트를 입고 아주 따뜻하게 왔답니다. 저도 캐시미어 니트 입었어요. 오늘은 참고로 4일차 마지막 날. 엄청 커요. The ground sloth. 손도 진짜 엄청나게 큰 걸 발견했습니다. It's apparently called a chronoceros. 얘 너무 징그럽지 않나요? 얘? 이렇게 얄밉게 생겼어. 아, 나 원숭이 싫어. 나 원숭이 유튜브 구독하고 있거든. 동물 유튜브 구독. 앵무새 유튜브도 구독하시고. 여러분 엄청난 게 지금 왔습니다. 완전 저 위에 이거 보세요. 진짜 대박 커요. 올라와서 보니까 훨씬 커요 진짜. 와이파이 그건 아직도 얼른 안 된 거야. 거의 와이파이 저희 클래스가 거의 충북시 양평리 옹진군 양근 삼리 이장 머리가 반쯤 빠진 이장님 옆에 있는 화장실 한 칸 세 칸짜리 변소마냥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 진짜로. 여러분 저희는 이제 뮤지엄을 다 보고 나왔고요. 저희는 밖에서 좀 산책을 하다가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저희 파스타 먹고 싶어가지고 파스타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파스타 이모한테. 너무 오랜만이죠? 오늘 날씨는 아주 좋아요. 춥지 않고요. 또 목도리를 괜히 갖고 왔고요. 여러분 이제 진짜 헤어질 시간이에요. 민아 언니는 이제 오늘 이제 10분 안에 갈 거고 저는 화요일까지 있을 거지만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엽게 편지 하나씩 썼고요. 참고로 푸푸가 이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3박 4일 동안 아주 잘 있다가 갑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아주 저는 이제 피츠버그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현실로 돌아가실 시간이고요. 저는 아직 스프링 브레이크 일주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to you too. And bye to you guys too.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보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코멘트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